연세대학교 현대글로비스를 바로 연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결국 실업팀과 대학팀 간의 차이, 현대글로비스가 창단 첫해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실업팀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죠. 네, 그렇습니다. 또 현대글로비스가 창단하면서 좋은 선수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아마 대학하고 실업하고 불입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현대글로비스 팬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압도되지 않기를 한번 빌어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 파란색 유니폼이 연세대학교, 그리고 하얀색 유니폼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의 경기력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선수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 상무 전역 선수와 대학 졸업자, 그리고 일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또 영입해 오면서 창단을 이뤄냈는데요. 대한민국 럭비의 발전을 위해서 이 팀이 또 어떠한 성적을 거둘지 기대를 해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강한도의 파 태클이 들어옵니다. 어드반테지가 쪼겠네. 럭크 상황. 지금의 이 남동 아시아드 럭비구장의 분위기는 사실상 결승전과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트라이가 이루어집니다. 현대글로비스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 이병준 선수, 주장으로서 현대글로비스 공식 경기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치 회사원들이 또 오시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 직원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 하얀색 와이셔츠와 또 유니폼 색깔이 매우 잘 어울립니다. 이병준의 빠른 돌파, 이 트라이 장면이 현대글로비스의 하나의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또 이 홍원단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렉기장에 저렇게 앞으로도 경기 때마다 저런 모습이 관중 속에서 보여줬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럭비의 재미를 한층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경기장에 참가해서 또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면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컨버전 킥은 아쉽게 미스나면서 점수는 5대0. 아, 현대글로비스가 이 홈팀의 2점을 아주 극도로 살려줍니다.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 이러한 뜨거운 응원이 펼쳐진다면 확실히 기운이 더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의 목이 99%라면 네. 관중이 1% 쳤을 때 그 경기력이 100% 다른 것 그렇죠. 다른 것 때문에 저런 힘찬 응원이 선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의 상황 볼을 앞으로 던졌기 때문에 슬로우 포워드로서 네. 스크럼이 주어지겠습니다. 슬로우 포워드 앞쪽으로 공이 전개됐기 때문에 여기서 스크럼. 아, 연세대학교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패기를 보여주는 것이 대학팀의 장점이지만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약간 주는 게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연세대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예, 많이 열띤 응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슬로우 포워드가 선언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크럼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아, 강한 태클 이겨냅니다.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럭크. 역시 공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선수가 파워가 대단하네요. 턴오버를 해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압도하는 현대글로비스. 다시 중앙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태클을 이겨내고 뒤쪽으로 패스. 다시 왼쪽으로 공간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아유 아깝습니다. 아, 지금은 볼이. 트라이 전에 휘슬이 울렸죠. 네, 맞습니다. 볼을 앞으로 던지는 바람에 슬로퍼드가 일어났네요. 강진구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공이 앞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지금 또다시 슬로우 포워드가 나왔는데요. 오늘 경기 통틀어서 전반전에 가장 많은 슬로우 포워드, 이런 부분이 결국 실수로 그렇죠. 좀 줄여야 될 부분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전개됐던 공, 좋은 찬스가 아쉽게 무산됩니다. 스크럼,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이 공간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센터 쪽, 돌파! 이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트라이까지 막는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하프라인부터 끝까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태클도 이겨내면서 마지막 트라이에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장용흥입니다. 네, 장용흥은 국가대표로서 지금 현재 활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장래가 유망되는 선수입니다. 장용흥의 트라이 점수 5대5.
모습으로 이 빠른 발, 결국 연세대학교 최고의 장점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70m 정도 점수로 난 것 같은데. 네. 진정한 전력 질주를 보여줬던 장영웅. 연세대학교 컨버전킥 가까운 위치에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점수는 7대0. 파워의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스피드의 연세대학교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선수가 이제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네. 응원 다니고 또 그 선배들이 그런 기간 늘렸었는데 이제는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역시나 연세대학교 에이스 장용웅입니다. 단 한 번의 빈틈을 보는 그 시야와 그 스피드, 이런 것이 바로 럭비 센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왼쪽으로 전개, 하지만 10m를 넘지 못했죠. 네. 공격권은 현대글로비스가 가져갑니다. 센터 쪽에서 준비하는 현대글로비스. 아, 여기서 장용웅 빠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쓰러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선수들. 아, 장용훈 선수가 멋진 장면을 또 하나 만들어주네요. 하지만 파워가 있는 현대글로비스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럭크된 상황. 자, 지금 빠르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공격권 현대글로비스 빠르게 풀어나가 봅니다. 태클 트라이라인 근처까지 왔는데요. 어드밴테이지 적용. 반대쪽 봐야죠. 그렇죠. 왼쪽 열려 있습니다. 왼쪽에 미스만 없다면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페이크 동작 이후에 아, 읽어냈어요. 다시 한번 아, 왼쪽 여기로. 측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트라이 성공. 현대글로비스 문정호. 뭐, 문정호 선수가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바람에 네. 예, 연세대학교 선수가 수비를 못했네요. 자, 강진구를 다시 한번 봤었고 강진구의 페이크 동작은 완전히 익혔었거든요. 하지만 문정호의 페인트 동작은 연세대학교가 잃지 못하면서 트라이 성공. 10대7 컨버전킥까지 가져가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일단 트라이를 역습으로 내어줬습니다만 다시 역전했다는 부분 충분히 전반전을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컨버전 킥을 준비하는 현대글로비스 남영수. 위치가 어렵죠? 아, 지금 성공시킵니다. 예. 어려운 위치에서 컨버전 킥을 성공시키면서 점수 12대7. 전반전은 이렇게 종료합니다. 어, 지금의 또 마지막 득점 예. 장면도 아주 컨버전 킥으로서 이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 또 오즈마고 키치마고는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렇죠. 점수는 12대7. 연세대학교의 스피드와 현대글로비스의 파워의 맞대결. 양팀 모두 득점 장면이 모두 본인들의 장점을 나타내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컨버전킥 절묘하게 이 포인트를 넘어가면서 2점을 추가했습니다. 파워 3이냐 스피드 3이냐 또 부력 3이냐 그러면 점은 패기 3이냐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놓고 하는데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중계 럭비리그 때 중계를 갔을 때는 연세대학교가 응원해서 전혀 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가 압도적인 모습을 응원해서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정도 응원만 이제 매 경기마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여준다면 정말 럭비의 인기와 현대글로비스의 인기가 정말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또 수류팀도 이런 광경을 보고 네. 같이 또 이제 동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 경기 현대글로비스 못지않게 응원단이 온 것이 바로 또 상무인데요. 상무 선수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글로비스 이제 팬들에게 거의 눈길이 가 있습니다. 눈길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전은 12대7. 현대글로비스가 연세대학교 5점 차로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창단하고 이제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나타난 것인데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현대글로비스가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 있고요. 또 파워지면 상대 전력은 자기 팀이 이제 파워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 파워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빠르게만 따라 붙어준다면 지금의 점수 차라면 후반전까지 경기 예측할 수 있는 하기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포스코 건설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했던 연세대학교.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팀 두 팀의 대학 구한 팀이기 때문에 지금 A조, B조, C조 가운데 가장 죽음의 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현대글로비스가 킥오프를 준비합니다. 왼쪽으로 길게 내어줍니다. 공격권을 가져오는 연세대학교 센터 쪽에서 페인트 동작 이후에 돌파해봅니다만 자 지금은 수비 숫자가 이미 많습니다. 역시나 빠른 발을 활용해봅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 왼쪽 측면 쉽지 않죠. 일단 실패를 하더라도 좌우 방향을 계속해서 전환해주는 네, 패스웍이 필요합니다. 볼 소유권을 어느 팀이 많이 가지고 있나 따라서 그 득점의 기회가 많으니까요. 네. 계속 볼 소유권을 많이 가진 팀이 찬스를 쓴 것 같습니다. 센터 쪽 다시 중앙으로 왼쪽 자 후반전 시작 이후에 아 처음으로 네. 턴오버가 나옵니다. 노컬 앞으로 어드밴티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현대글로비스 침착하게 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관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태클 럭크 상황 다시 한번 럭크 자 지금 서포트 해주는 선수들이 좀 부족한 현대글로비스. 어우 힘으로써 지금 매수들을 지금 이겨냅니다. 다시 한번 센터쪽 페인트 동작으로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그리고 두 명 그리고 뒤쪽에서 따라 붙습니다만 왼쪽 측면으로 벌려놓으면서 트라이에 성공합니다. 현대글로비스 강진구. 아 스피드가 대단한데요 강진구 선수. 자 강진구 이전 경기 이전 전반전에서도 왼쪽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로 돌파를 보여줬던 강진구가 트라이를 성공시키며 점수 17-7 10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스피드의 연세대학교라고 했습니다만 강진구도 현대글로비스 내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현대글로비스 팬들도 조금씩 신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은 업무를 안 봐서 신나는 건지 럭비를 봐서 신나는 건지 궁금하네요. 뭐 업무도 안 보고 선수들도 이기고 그러니까 네. 신이 그렇죠. 신나는 게 두 배가 되겠네요. 마침 자리 위치도 아주 그늘지는 것을 잘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컨버전 킥 이번 컨버전 킥은 높게 아쉽게 빗나갑니다. 하지만 10점 차로 벌려놓는 데 성공하는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의 경기력이 이 정도라면 포스코 건설과 한국전력은 이제 같은 실업팀 내에서 조금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선수도 원래 선수들 스쿼드 잘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한전이나 포스코나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실업팀도 올해를 기점으로 사실상 춘추전국 시대가 거의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야지 또 관중들은 또 더 좋은 게임을 볼 수 있으니까 네.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대학부 선수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더 재미난 또 자신들의 미래를 또 꿈꿀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돌파에 들어가면 현대글로비스 이번에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트라이 성공시키는 세레모니를 보여주고 여유있게 폴대 근처에서 트라이를 만들어내는 현대글로비스 박준혁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오히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내어준 이 트라이 때문에 좀 기가 다시 한번 꺾인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박준영이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막을 수 없었죠. 이미 세레모니를 먼저 한 다음에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박준영 컨버전 킥도 가깝고 쉽습니다. 점수는 24-7 홍건달이 홍건달이 환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예수대학교가 성패를 뒤집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면 연세대학교가 이제 2패로서 3위 그리고 보울리그에 이제 내일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현대글로비스의 이제 응원도 응원이지만 이 베일에 가려진 이들의 실력이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패스 미스도 적고 뭐 전반 초반에는 어우 지금의 강한 충돌. 하지만 럭크 됐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줘야 됩니다. 아 지금 충돌이 이렇게 또 두 선수는 쓰러져 있는데요. 메디컬이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는 장정민 선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확인이 조금 되는 대로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럭크 된 상황. 자 빠르게 풀어나가는 연세대학교. 지금 의료진은 안쪽에 들어와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는 계속됩니다. 센터 쪽에서 태클 이겨냅니다. 다시 한번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유재훈. 아 지금은 미스플레이네요. 지금 미스플레이 하지만 지금 이 전에 충돌 장면을 통해서 아, 이 장면 아우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볼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장정민과 박근성의 충돌. 자 마지막에 이제는 이제 장정민 선수도 일어나면서 두 선수 모두 치료를 받고 다행히 경기를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행히 괜찮은 것 같네요. 오늘 경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내일까지 대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게다가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오후 3시 20분에 포스코 건설과의 경기를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 경기 아주 중요한 게임인데 네. 예, 선수 부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건설과 현대글로비스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하나씩 거두는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두 팀의 맞대결은 사실상 자존심 싸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형을 못 이기네요. 네. 대등들이. 그렇죠. 양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역시 조별 예선 이렇게 된다면 실업팀과 대학부의 네 번째 경기마저 대학부 경기와 실업팀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또 연세대학교 이들의 독수리의 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오른쪽에서 강한 충돌. 현대글로비스도 이 본인들의 공식 첫 경기라는 것을 의식하는지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변칙 전술. 하지만 이번에는 현대글로비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강한 돌파. 자, 이 과정에서 공의 소유권은 연세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페이크 동작을 썼는데 터치로서 공을 빼냈던 현대글로비스. 이런 작전도 읽어내는 것이 이들의 경력과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 예측하는 게 현대글로비스 선수들이 그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좀 도전하고 있네요. 반대로 생각하자면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이런 경기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태클. 혹시 태클이 들어오고 나서 이 파워적인 부분에서 밀린다는 것이 늘어납니다. 어, 찬스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왼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왼쪽에 내어줘야죠. 강한 돌파 그대로. 패스. 나이스 패스가 내려가고 그대로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이번 트라이의 주인공 유재훈. 마지막 히스리 올렸고 컨버전 킥 미스. 경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24-12 더블 스코어. 이 경기를 통해서 뭐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경험을 그리고 글로 현대글로비스는 아 이들의 베일에 감춰진 실력이 드러나는 장면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줬고요. 네. 근데 바로 현대글로비스 선수들이 원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벽을 못 넘어갔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이 응원단의 힘에 힘을 얻고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24-12 더블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공식 경기 첫 경기부터 이렇게 좋은 득점력과 또 연세대학교 물론 대학부지만 이 강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현대글로비스의 전력을 조금 더 궁금하고 더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실팀 세 팀이서 현대글로비스 게임을 보고 많이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현대글로비스의 전력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내일에 경기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비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 포스코 건설과 현대글로비스가
컵 플레이트 리그에 진출하게 되겠고 연세대학교가 올 리그에 진출하게 되면서 내일 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C조 예선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중계의 마지막 경기 C조에서 상무와 세안대학교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선수들이 또 이제 팬들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마치 우승한 분위기예요. 아, 그렇네요. 네.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된다면 뭐 이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